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방송인 디스입니다. 예, 쿠데타가 일어나면 아무도 못 막는다. 지나친 억김, 우김, 요구는 지금 받는 혜택마저 잃을 수 있다. 최소한의 존중은 해주자. 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긴데 사실 제목은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미리 드린 겁니다. 너무 길면 또 시청자분들이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언젠가는 또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건데 이 쿠데타가 만약에 일어나면은 이제 정부도 막을 수 없다. 예. 정부가 하면 이제 계엄령 선포고 이제 국민이 하면은 이제 쿠데타인데 이 국민도 사실 뭐 지나가는 아저씨나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하면은 사실 크게 뭐 막을 수가 있어요. 뭐 군대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경찰을 이용한다든가 뭐 어떻게 해서든 막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군인들이 만약에 쿠데타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좀 심각해집니다. 예. 지금은 근데 그나마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뭐, 예, 뭐 괜찮은데, 뭐 계속 이제 죄 없는, 뭐 죄가 있는 남성에게 유죄가 떨어지는 건 관계가 없는데, 죄가 없는 남성들도 유죄가 떨어지고, 이제 군대 다녀온 게뭐 대수냐, 뭐 아무런 대우도 해주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뭐 억지 춘향 같은 게 계속 강해지면은, 결국에 안 일어날, 당연히 안 일어나야 되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고, 예, 물론 이제 1년이나 2년 안에 뭐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1년이나 2년 안에 절대 일어날 리가 없겠죠.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 안 일어나고 여기서 더 강해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쿠데타가 일어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불만입니다. 불만이 없으면 절대 뭐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불만이 생기고 그 불만이 폭주하는 순간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여성에게 불만이 있고, 금수저에게 생긴 불만이 커지고, 예, 나라에 대한 불만까지 커지면은 결국 그것이 터지게 되고,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있었지만은 그게 점점 숫자가 적어지면은 사건이 터지게 된단 말인데, 그래도 이제 뭐 군대 안에서 너무 힘들게 하거나 기간을 늘리면은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요. 예, 바깥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뭐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폭주하면은 뭐 군인을 이용하고 경찰을 이용해서 뭐 막을 방법이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폭주하면은 가장 큰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힘들게 하거나 기간을 늘리면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예. 뭐 2년이면 사실 금방이니까 거기서 이제 불만이 폭주할 확률은 좀 희박해요. 근데 뭐 4년으로 늘리고 5년으로 늘리면은 그 안에 이제 불만이 폭주해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 근데 북한에서도 안 일어나는 게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겠어요? 뭐 이럴 수 있는데 북한은 공산주의고 강압적인 게 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다 보니까 그 자유로워요, 생각보다는. 네. 그러니까 오기 전부터 자유롭게 생각을 하다가 오고 나서 자유로움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정상적인 젊은 이게 예를 들어서 40, 50대나 뭐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거 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매갈로다가 예를 들면은 정상적인 여성을 뭐 이거를 여성 인권을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우리 그 사이비 종교 뭐 그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정상적인 젊은 남성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쉽게 홀릴 수가 있는 거죠. 뭐 워낙에 영웅 심리도 강하고 감정적인 것도 있고요. 예. 전우애가 있는 군인을 이제 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는 거야. 금수저가 세상을 지배하고 서민 남성들은 맨날 힘들게 살고 매갈이나 이런 억지 부리는 세력들을 물리쳐야지 좋은 세상이 될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홀리면은 결국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망하게 하면은 좋은 세상이 오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예. 같은 남성들도 노예 비슷한 생활을 해야 되고요. 여성들도 지금 뭐 성폭력이나 성추행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더욱더 급증을 할 테고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예. 아니,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뭐 대한민국 경찰이 그걸 막을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막을 겁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정부에서도 이제 뭐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는 방법, 어떤 대통령이나 하도 군대가 전체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만화에서나 나오고 소설에서만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다른, 지금 우리는 그래도 문명이 좀 발달된 나라니까 이런 일이 좀안 일어나는데, 문명이 덜 발달된 나라 중에서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이 정부에 의한 불만으로 인해서 폭주를 해서 이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 너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강요하고 강압하고 이런 억지 춘향이 점점 많아지면은,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점점 늘어나면 이게 폭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가 존중과 대우는 필요하다.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젊은 남성들을 뭐, 죄인 취급을 하고 억지를 부려서 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도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은 버틸만 해. 근데 이게 점점 강압적으로 강해지면은 그 젊은 사람들도 빡치고, 빡치는 사람들 늘어나면 또라이가 되고, 또라이가 되면은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정상적인 평화롭고 착한 사람이 그렇게 될 확률은 희박한데, 빡치고 불만이 생기고 또라이가 된 사람들이 결국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이 다 또라이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뭐 정상적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보긴 좀 힘들죠, 사실. 예.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미국도, 예, 뭐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뭐 살기 힘들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는 정부마저도 개입을 못하는 불법 단체가 한 개씩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총기 관련해서 뭐 성범죄나 총기 관련해서 처벌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처벌하려고 하던 사람이 없어지거나 시체로 발견되는 사례가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죠. 뭐 진실을 밝히는 경우도 있지만 못 밝히는 경우는 이제 정부도 개입해서 막을 수 없는 강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도 그걸 묵인해주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대한민국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대한민국은 그런 세력을 없애려고 노력이라도 하죠. 예. 근데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뭐 억지 우김 속에서 이제 후퇴하다 보면은, 그런 세력이 발생하고 그 세력이 강해지면은 뭐 이런 쿠데타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뭐 피해는 또 다른 피해를 결국에 불러올 것이고요. 예, 결국에 그렇게 해서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고 싶은 심정이 강한 거예요. 예.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적당히 요구를 하고 적당히 우겨야 합니다. 이제 작은 것의 행복함을 느끼면 관계가 없는데, 자꾸 큰 것을 원하고 큰 것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 불만이 폭주하고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 행복하고 기뻐할 줄 안다면은 우리는 더욱 행복한 삶과 좋은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한민국이 평생토록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래 봅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